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정의정 대표님을 특별히 좀 초대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정의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생소한 단체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면 네. 좋겠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는 예. 작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아직은 예. 신생 단체죠. 예. 우리나라에는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 명이 넘는데도 주식 투자자 권익 보호를 네. 위한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는 거의 아직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아마 최초의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에 우리나라 시민운동단체의 맏형인 경실련과 힘을 합해서 예. 주식 투자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예. 비영리 단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요 목적은 600만 개인 주식 투자자 예. 권익 보호가 주 목적입니다. 600만 명보다 좀 더 많이 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예, 그 작년 말 현재로 실질적으로는 정확히는 그 612만 명입니다. 네. 네, 작년 말 현재고 올해 들어서는 이른바 뭐 동학개미 해서 네. 상당히 많이 늘어서 7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 있습니다. 원래 대표님은 개인 투자자로서 이렇게 투자를 쭉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연유로 이런 그 연합회를 직접 만드시고 대표를 하셨습니까? 회장님은 아직 지금 공석이신 것 네,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주식 투자한 지는 꽤 오래됐죠. 한 몇십 년 됐는데 예. 쭉 하다 보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느끼고 하다 보니까 예. 개인 주식 투자자한테 너무나 불리한 환경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흔히들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예. 그 표현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저 운동장 밑에서 열심히 올라오려고 하면 빡빡기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을 쉽게 발로 차버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예. 그게 무한 반복되는 환경이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인 것 같아서 이렇게 왜 개인들은 당하고 손실을 보고 예. 늘 피해자 신분이어야 되나 예. 의문점에서부터 시작돼서 예. 우리도 우리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네. 우리 스스로 자립하고 돕기 위한 단체가 꼭 필요하다. 무수한 단체가 있는데 주식 투자자를 위한 단체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요. 단체를 만들어 되는데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 늦었지만 또 늦은 때가 빠른 때라고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좀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예. 주식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어디서 뵀든지 들었는지 잘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 정 대표님이 그 1인시 그 증권 그 투자자를 대표해서 1인시도 많이 하셨죠? 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들어서만도 하여튼 25번 정도 최근에 1인시 한 그 테마가 뭡니까? 공매도 그러니까, 한시적 금지를 빨리 시행하라. 서부터 시작해서 3월 달에 네네 예. 3월 초순부터 해서 시위를 많이 했고요 예. 금융위원회 앞에서요 예. 그 다음에는 그 한국 저기 금융감독원에서도 했고 한국거래소에서도 했는데 예.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 거는 예. 공매도 금지 첫날에 3월 예. 16일 날 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공매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문제가 있었죠. 예, 코스피에서만 4,408억 원 공매도가 쏟아져 나왔는데 예. 과연 그게 차익 공매도가 없었겠느냐 예. 시장 조성자 공매도가 그렇게 클 수가 있겠느냐 예.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그거를 투자자들이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예.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를 예. 검사를 해서 밝혀라. 공매도 금지 날에 쏟아져 나온 무자비한 공매도 폭탄 4,408억 원의 예. 정체를 밝혀달라. 예.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고 예. 빨리 특별 검사를 해달라고 한 10여 차례 그 금감원 앞에서 그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한국거래소 앞에서는 공매도 금지 영향 관련 그 연구 용역을 예. 서울대 이관희 교수한테 맡겼는데 예. 그분이 사실은 공매도 옹호론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공매도 옹호론자한테 그 용역을 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도저히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도 예. 단독 입찰로 수의 계약으로 8천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물론 이제 그 지식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겠지만 예. 공매도를 옹호하는 순기능에 대해서 그 역설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한테 한국거래소가 국민의 혈세 거래세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아서 네. 그것을 공매도 옹호론자한테 공매도의 영향을 분석해달라
답이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매도 얘기가 나와서요.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6개월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이제 풀리잖아요. 네네. 대표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그 연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한투현 입장은 적어도 아무리 못 잡아도 3개월은 예. 다시 연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코로나19가 아직 불안하고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아직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악재가 터져서 주식시장이 다시 출렁거려서 폭락장이 연출될지 예. 그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좀 물러날 때까지 진정될 때까지 예. 우선은 3개월 이상 좀 연장을 해놓고 예. 그 연장된 기간 안에 잘못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네. 그 개인 투자자 의견도 묻고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네. 뭐가 나쁜 제도인지 파악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선을 3개월 동안 그런 작업을 예, 최소한 해야 될 올해 말까지는 연장해놓고서 제도 개선을 하자 이런 네, 입장이십니다. 예. 자, 사실 오늘 모신 거는, 우리 이제, 물론 확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 입법 절차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세법을 이제, 고치려는 첫 단계로서 이제 기획재정부의 안이 나온 게 지난번에 이제 발표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안, 그리고 거래소의 축소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 발표 당일날 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갑자기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조금 내용을 보니까 예. 그거 이상하다 이제 예.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상하다. 그다음에 그 자세히 봤더니 이건 아니다라고 확실히 느꼈고 예. 이건 아니라고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지 했다가 이상하다 했다가 이건 아니다. 네네. 어떤 면이 글쎄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왜 개인들만 손해를 봐야 되는가? 기관과 외국인은 이번 제도로 인해서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거고 특히 외국인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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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뭐 양도소득세 예. 거래세는 인하되지만 양도세 네. 부과로 해서 네.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손실을 보는 것을 기관과 외국인이 가져가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개인 투자자로서 납득을 할 수 없다. 그게 예. 네, 결론입니다. 역시 또 기울어지는 동장이 그냥 유지된다라는 뜻인데 예, 이번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점에 따라서 이 그 거래세의 축소와 양도소득세의 신설을 여러 각도에서 뭐 찬성 반대도 있고 반대 중에서도 야 이게 좀 시기상조다 혹은 야 왜 거래소가 존치되냐 혹은 양도세 너무 세율이 높다 혹은 또 강론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님은 이 반대 입장이신 건 분명하신 것 같은데 어떤 논점에서 반대를 하시냐 뭐 제가 지금 열걸했습니다만은 지금 거래세 폐지 논의가 지금 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국회에서 폐지 법안을 이제 발의하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거에는 저희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 거래세가 폐지되면 일시적으로는 예. 개인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이익을 이제 그 초반에는 보겠지만 예. 외국인과 기관의 그 자금력, 예. 정보력, 예. 또 매매 기술력 이런 예. 걸 종합해 봤을 때 차익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AI 프로그램까지 예. 뭐 하여튼 차익거래까지 하면 예. 개인이 길게 보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거래세 그 폐지됐다고 좋아해서는 안 되고요. 예. 결국 외국인과 기관을 공용으로 더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개인의 피해는 길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피해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네, 거래세 그 피해는 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이제 양도세가 신설이 안 되면 거래소는 그냥 존치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안이 뭐 일부 네. 인하를 내놨는데 전 그것에 대해서는 뭐 큰 반감은 없고요. 네. 그거는 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래세 폐지는 반대입니다. 양도세는요? 그 양도세는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네. 일단 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그 공제가 이제 그 2천만 원까지 있는데 네. 2천만 원에서 좀 3천만 원 정도로 상향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그 시기상조다. 네네. 그러니까 시기상조인 건 당연하고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 만약에 한다 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고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예. 그 중에서 뭐 거래세 폐지하면 안 된다. 예.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매월 원천징수로 해서 세금을 걷어들인다. 예.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이익이 났다. 그러면 2월 10일에 예.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월에 뭐 손실이 생기게 되면 예. 손실분에 대해서는 언제 환급을 받냐 하면 그 다음 해. 다음 해 맞죠. 다음 해 5월 달 그에 그 정산을 해서 그것도 환급 신청해야 돼요. 7월 달에 그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 최장 1년 5개월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예. 투자자들은 그 복리 효과를 못 누리고 손해를 보고 반면에 정부는 1년 5개월 전 거를 받아서 계속 국고에 넣어둬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복리의 이익을 누리는 그런 이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 월별 원천 징수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양도소득세의 신설을 전, 아, 그러니까 거래세는 존치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고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3천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거에서는 잘 동의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뭐 그러면 양도 거래세는 거래세 내도 내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양도세도 낸다는 건데 지금 이제 2023년부터 지금 스케줄대로 가잖아요. 네네. 그거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하고 선진 시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본 시장이거든요. 저희 예. 규모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예. 제도, 법, 인프라 모두 공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고 예. 특히나 개인 투자자한테 불리하게 설계되었고 운영되고 구축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약간의 후진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본 시장에서 지금 기재부가 내놓은 것은 선진 과세 방안입니다. 예. 후진국에서 어떻게 선진 과세를 먼저 도입합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예.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개인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제도를 고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선진 과세 방안이 시행해야 된다.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 과세 방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지금 거론해서는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개세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그 대전제에 대해서 네, 그거는 동의합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다만 이 과세 부분만 글자 그대로 선진화 방안을 낼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선진시장을 먼저 만들고 못 만든다면 그 틀이라도 갖춘 다음에 과세도 그렇습니다. 선진국스럽게 하자 이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로 아직 혼란스러운데 예. 왜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강경책을 내놓는지 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의를 멈춰야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대만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충격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시장으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본시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만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깊이를 알지는 못하지만 예. 어쨌든 뭐 보도된 바에 의하면 89년에 예.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예. 물론 100% 양도소득세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락 예. 요인이 다른 예. 이유도 존재했겠지만 큰 요인이 양도소득세 그 과세 문제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은 분명하고 예. 40%나 폭락한 다음에 그 이듬해 그 대만 정부가 그걸 예. 철회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전철을 밟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행했을 때 40%까지 빠지냐 안 빠지냐는 뭐 다른 문제겠고요. 그렇죠. 20%가 빠질지 30%가 빠질지 어쨌든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전망은 뭐 거의 뭐 그 예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시기상조라는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 뭐 주가 지수야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의 이 증시 유입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부동산에서 우리 주식 시장 특히 자본 시장으로
가계의 자산이 많이 이렇게 튼실하게 좀 들어오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주 순차적으로 충격 없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네. 주택 시장에 대한 이 규제도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주택도 1가구 1주택을 그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거나 뭐 그러면 장기 보유를 하면 과세 안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럼요. 그 큰 덩어리도.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는 거래세도 매 거래마다 내는데 이 장기로 보유한 그 집 저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지금 그 저 기재부 안에 보면은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우대 대책도 빠졌는데 그것도 예. 필수적으로 그 들어가야 돼. 가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정부 부동산 대책이 계속 실패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 주식 시장은 어땠냐? 예. 침체 터널 속에서 13년 동안이나 갇혀서 예. 고생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코스피 2000. 예.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0억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뭐 그동안에 2배, 3배, 5배 올랐는데 우리만 예. 오르지 못하고 계속 침체기를 맞았죠. 그래서 근데 왜 부동산만 오르고 주식시장은 오르지 못할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정부의 정책 부재가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증시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증시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수를 배웠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건지 본인의 당선력 뭐 그게 그걸 수도 네,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네, 네. 너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네, 말씀에는 네. 공감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댓글에 글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손익통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정부 안이. 그러니까 손실 본 거, 이익 본 거 퉁쳐서 손실 본 해는 이익 본 해하고 퉁쳐준다. 이거 이 원칙 자체는 뭐 환영할 만한데 그 기간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우선 그 2월 공제 기간과 관련해서 예. 어저께 김병욱 의원이 예. 그 기간을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10년까지 예. 늘리는 게 옳다. 그러니까 이제 3년이라 3년 동안에 네네. 손실 난 만약에 첫 해 이익 났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해 아니 거꾸로네요. 첫 해에 큰 손실이 났다. 네네. 근데 네네. 2년 동안에 이익 나도 네네. 이 손실이 그 이익을 더 넘어서면 세금 낼 일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5년으로 늘리자는 거잖아요. 네네. 민주당의 김병우 예, 의원 안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예.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대단히 짧습니다. 금방 투자를 가죠. 예. 투자자가 뭐 3년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예. 20년 하다 보면 예. 그 중에 손실 본 게 나중에 그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케이스별로 볼 때 3년은 너무 짧고 예. 5년 최소한 5년 예. 아니면 10년까지 연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진국이 대체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3년인 케이스는 전 별로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무한대죠. 예. 네. 그 김병우 의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김병우 의원은 월요일 저희가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업계 이 투자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충실히 반영해 오고 있는 국회의원이기도 하거니와 이번에 사실 이제 정부 쪽 아니기 때문에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양도세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견지하고 있는 분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 입장도 좀 월요일 날 모셔서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2023년이기 때문에 야, 지금 멀었어.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법 과정도 아주 오래 남았고 그 첫 번째 단계로 공청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7일 날이든가요? 네, 맞습니다. 7일에 개최한다고 기재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어디서 몇 시 하는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저께 기재부 통화했는데 예. 7일은 확정이고 예. 뭐 장소는 뭐 은행회관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시간은 오후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예. 네, 그 다음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일쯤 확인 이따가라도 다시 확인하고 예. 장소 시간을 알아서 꼭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당연히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긴 한데 그래서 업계에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뭐 그 아니 무슨 우리가 세금 안 내려고 막 우리만 뭐 주식 투자자만 뭐 과세 면세해 줘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논의의 장 그죠?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또 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터놓고 그냥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고 터놓고 투자자들의 얘기도 좀 정말 진실된 얘기 좀 들어보고 또 그 제도를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냥 요식행위인 공청회가 아니고 정말 그 어떤 자본시장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의 자리가 한 번이 모자라면 두 번, 두 번이 모자라면 세 번 이렇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입법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매도 금지를 워낙 오랫동안 공매도 이거 저 잘못돼 있다라고 주장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 대표님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공매도 이거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예,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들 하는 겁니까? 아, 공매도가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1% 미만입니다. 그 예. 1%라는 것도 뭐 개미 큰 손이 하는 거지 일반 개인은 아마 그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예. 99% 이상을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그 실행이 되는데 예. 공매도는 뭐 다 아시듯이 하방에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로지 상방에만 베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은 양손에 총칼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할 때는 올리고 올랐다 싶으면 공매도 쳐서 내리고 예. 그거를 무한 반복하게 되면 예. 개인 투자자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예. 그러니까 수탈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예. 공매도 제도입니다. 예. 물론 선진국처럼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검증이 잘 되게 일어난다면 예. 그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아직도 검은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제도의 않는 허점이죠. 네, 제도의 보이지 허점. 않는 부분. 네. 그래서 불법 편법이 그 가미돼서 심지어 무차입 공매도까지 시간 예. 중에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많은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이자 예. 뭐 추정입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증거는 금융감독원 특사경에서 네. 뭐 언젠가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그 사실은 문제됐던 게 2018년 삼성증권 112조 원 예. 위조 주식 발행 및 유통 사태 때 그렇죠. 크게 저, 문제가 됐었죠.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국민 여론이 들끓었고 국민 예. 청원 20만 명을 돌파해서 예. 당시 금융위원회 그 최종구 위원장이 작년 상반기까지 예.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예.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예.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계속 항의를 하면 국회에 개인정보법 그 발의를 했는데 예. 그게 통과가 안 돼서 그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핑계 같습니다.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예. 600만 명 그 중요한 그 민생이 걸린 문제인데 예.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으면 국회의원 찾아가서 예.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이 예. 법안 빨리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긴급합니다. 600만 명 재산이 걸린 일입니다.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로비도 아니, 그러니까 로비가 아니라 그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할 그런 마인드는 전혀 없고 예. 그냥 뭐 세우라 내우라 앉아있으면 예. 손해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금융위원회 뭐 봉급 따박따박 받죠. 그 사이에 국민들 재산은 축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21대 국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그래서 빨리 국회의원들 상대로 300명 국회의원 전원을 만나서라도 네.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예. 무차입 공매도가 근절돼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현행 우리나라 주식 거래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걸러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오후에 상환하게 되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알 수는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지금도 수면 밑에서
아마 무차익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을 많은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추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아니고 그런 네, 추정입니다. 추정이니까 네. 네. 그게 이제 뭐 검증이 됐다거나 뭐 증거를 갖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네. 무차익 공매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견지해 네, 의혹이죠. 네. 네. 네 제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정의정 대표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다 정부나 뭐 관계 기관이나 감독 기관이나 다 그 단기간에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다 반영해서 빨리 할 수 없는 그런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지 않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왜냐면 뭐 6,700만 정도 되는데 그 6,700만 명이 대부분 뭐 100% 성인일 거고 그리고 대부분 가장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사실 연관된 주식 투자와 연관된 분들이 거의 우리 국민 다 전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도 또 네. 기업도 네, 네, 또 네. 자본시장의 일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 세법뿐만 아니라 제도 이렇게 개선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과 형편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가입합니까? 연합회에 가입하려면? 저희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은 그 예. 홈페이지를 예.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이버 카페 한투연 검색하시면 예. 저희 이제 그 한국 주식투자자 가입할 수 있는 이제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거기에 그냥 간단한 절차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단체가 6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캐치프레이즈는 예. 600만 주식투자자에게 희망을 예. 이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근데 600만을 위한다고 하면서 현재 회원은 아직 9천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단체로 되려면 자리매김하려면 대접을 받으려면 최소한 회원이 수만 명 이상은 돼야지 네. 대외적으로 권위도 서고 제대로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네. 영세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김 프로님 그 지금 3% 구독자 수가 한 53만 명쯤 되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 소박한 바람은 예. 시청하시는 분들 3% 그 구독자님께서 3%에 맞게 3% 예. 3%만이라도 저희 한투연의 그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15,000명 네, 고맙겠습니다. 근데 예. 15,000명 지금 9,000명인데 15,000명은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뭐 그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그래도 알겠습니다. 꿈은 크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수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3% 네. 네이버에 한국주식투자연합회라고 치면은 카페가 나오니까 여러분 둘러보시고요. 취재 공감하시는 분은 카페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도 제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이해나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우리 투자자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작은 목소리라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잘 성장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예, 뭐, 뭐, 예. 그 뭐 중요한 부분이 좀 빠졌는데요. 예. 그 시장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예. 그 내년부터 이제 3억 원으로 하향한다는 예. 로드맵이 예.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예. 로드맵을 짰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 왜 그걸 따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갑자기 하향되면 예. 한 70%가 하향되는 건데 그 네. 충격파가 상당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그 3억 원으로 강행되면 폭락장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10억 원으로 최소 2년간은 좀 그 연기를 해야 될 유지를 하기를 강력하게 좀 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장 조성자 제도 일몰 비과세 일몰 이게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시장 조성자 비과세가 네.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예. 일각에서는 이걸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저희 개인 주식 투자자들은 개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 조성자도 과세 거래세를 네. 내야 된다 이렇게 그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거는 그 평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예. 시장 조성자가 특수 계급 신분으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깜빡 잊고 네. 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벤트 하나 간단하게 하고 예. 끝내겠습니다. 그 제 말 대신 뭐 잠깐만 이걸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네. 네.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말씀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